안녕하세요. 커피가이트 PD입니다. 올해 겨울이 정말 따뜻해서 눈이 하나도 안 오고 있는데 사실 이맘때쯤 하면 대관령으로 많이 여행들 가시잖아요. 이번에 그래서 제가 가볼 곳은 대관령의 3대 목장입니다. 삼양, 양떼, 하늘. 제가 그 서칭을 해보니까 어디를 갈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낱낱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떠나보시죠. 현재는 양떼 목장인데요. 여기는 휴게소 옆에 붙어 있어서 주차 공간은 정말 넓고 좋습니다. 양떼 목장의 처음 느낌은 생각보다 작다였습니다. 아담한 사이즈로 되어 있어서 지금 여기 한 10분 정도 올라왔는데 한눈에 보일 정도로 양떼 목장이 있고요. 근데 진짜 어떻게 하냐, 겨울 큰일 났네요. 눈이 있는데 사실 그렇게 예쁘게 지금 내려 있진 않습니다. 그래도 이제 여름에 오실 분들이 있으니까 양떼 목장의 첫 번째 느낌은 아담하다입니다. 저 위에 정상까지 올라가니까 한 지금 한 15분 정도 걸렸어요. 그만큼 오래 걸리지 않는 것이고요. 겨울에 차라리 올라가는 게 낫지 여름에는 여기 올라오면 아마 땀 범벅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눈이 많이 안 와서 그렇게 예쁘지 않은데 그래도 지금 이렇게 하얗게 깔려있는 설원이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저 한 번도 이렇게 눈이 깔려있는 거 오래 못 봤는데 그래도 보니까 기분이 확실히 좋아요. 양떼 목장은 진짜 양들이 예쁘게 볼 수 있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애기 양들부터 어른 양들까지 뭐 먹이도 주고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저는 양들을 보기에는 이곳이 가장 제일 좋았습니다. 이번에는 여기는 하늘 목장인데요. 여기는 확실히 넓어요. 그리고 이 위에까지 트랙터로 타고 올라올 수 있어갖고 그게 편한 것 같아요. 중간에 또 하차하는 지점이 있다니까 선택해서 다시 쉬면 될 것 같고요. 와, 근데 진짜 추워요. 그래도 여기는 눈이 꽤 있어서 위에서 볼만 하거든요. 그리고 이 지금 눈이 뭐 거의 없잖아요. 볼 수가 없는데 그나마 여기서라도 눈을 볼 수 있어서 진짜 겨울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내려올 때는 걸어서 내려왔는데 올라갔던 길 그대로 따라서 내려오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 또 다양한 풍경을 볼 수 있어서 저는 걸어서 내려오는 거를 추천합니다. 아, 그리고 하늘 목장도 역시 다양한 동물들이 있었어요. 제가 갔던 날 다음날부터 눈썰매장도 오픈한다고 하니까 눈썰매도 아마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삼양 목장인데요. 여기는 일단 차로 올라와야 돼요. 차로. 그리고 택시로 올라오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차 없이 걸어 올라오는 건 제 생각에는 거의 등반입니다. 히말라야 등반이랑 비슷할 것 같고요. 그냥 정상이나 그 바로 밑에 사진 많이 찍는 포인트 있거든요. 거기 사람이 제일 많거든요. 거기서만 찍고 그냥 바로 내려오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여기는 어디다 카메라를 들이대도 예쁘긴 한데 너무 넓은 부지에 있어갖고 뷰가 좀 다양한 것 같으면서도 별로 다양하지가 않아요. 그냥 계속 같은 배경으로 느껴지는 곳이기 때문에 삼양목장도 역시 동물들이 있는데요. 여기는 특이하게 타조가 있어서 조금 색달랐습니다. 그리고 양들도 물론 있고요. 이렇게 세 목장을 다 보셨는데요. 저의 주관적인 1픽은 하늘 목장입니다. 그 이유는 하늘 목장이 컨텐츠가 좀 다양해요. 올라가는 것부터 트랙터를 타고 내려올 때 또 걸어올 수 있고 동물도 있고 썰매도 있고. 그래서 저의 원픽은 하늘 목장입니다. 두
번째는 삼양. 역시 뷰를 무시할 수가 없죠. 그래서 뷰는 역시 제일 뛰어난 건 삼양입니다. 그리고 양떼목장은 진짜 양들이를 예쁘게 볼 수 있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지만 그리고 간단하게 빨리 봐야 할 때, 그럴 때 갈 수 있는 곳이 양떼목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 세 곳 다 갔다 와봤으니까 이거 보시고 이 중에서 한 곳 골라서 대관령에 한번 떠나보세요.